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티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진. 저는 아보프입니다. 나시 읽으신데?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잘하네. 예전에 아티스라고 하는 아티스트 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아직 그분이랑 친분은 없는데 음악은 되게 잘하신다고는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보프라고 하는 아티스트고요. 네. 얼마 전에 사운드 클라우드랑 유튜브에 영상이랑 데모들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음악 한 번씩 들어보시고 평도 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듈은 뮤테이블 인스트루먼트의 엘레먼트입니다. 네, 아보프님 음악 만드실 때 모듈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듈들을 혈행을 하시는지. 일단 처음 모듈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링고샵에 와서 네. 처음 시연을 해봤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사운드만 듣고 일단 제가 좋은 거를 일단 사보자 라는 마음에서 딱 듣자마자 꽂혔던 게 뮤터블의 엘레멘츠입니다. 네, 엘레멘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모듈인데 상대적으로 링스라고 하는 모듈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어떻게 만져도 이쁜 소리가 나오니까 좀 더 인기가 많고 엘레멘츠는 좀 더 딥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컨트롤 많은 걸 추구하시거나 그러면은 네, 엘레멘츠를 선택하시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링스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가격이에요. 조그만한 모듈 요까지가 예, 엘레멘츠 79만 9천 원인가? 예,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엘레멘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피지컬 모델링 신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악기들의 소리를 알고리즘화해서 사운드를 내장시킨 신스예요. 그래서 원래 어쿠스틱 음악을 예전에도 하기도 했고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뮤터블 자체의 냄새가 되게 강한 냄새? 냄새가 강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감 자체를 아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우선 소리를 조금씩 들어보죠. 네, 우선 지금 패칭을 좀 할 텐데 아웃풋이 LR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아웃풋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치면 와, 알 수 없는 또 뮤터블 소리가 나죠. 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소리는 나는 걸 확인했고 이걸로 어떤 소리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건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엘레멘츠에서 소리가 나게 한번 패칭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패치 케이블을 네, 키스텝이랑 연결을 할 텐데요. 키스텝의 피치라고 하는 건 예, 볼트 포 옥타브. 모듈러는 다 똑같죠? 예, 볼트 포 옥타브가 피치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게이트는 여기 있는 게이트라고 적힌 인풋에 갖다 끼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심오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우선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이 컨투어라고 하는 예, 노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컨투어는 엠벨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ADSR이라든지 AD라든지 여러 가지 엠벨롭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브도 각각 뭐 어택, 디케이, 서스텐, 릴리즈 이렇게 다 있기 마련인데 얘는 이 노브 하나로 퉁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면 되게 퍼커시브하게 네, 소리가 끊기죠. 이걸 점점 올리면 점점 어택도 길어지고 릴리즈도 길어지는 모양으로 바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택이 점점 길어집니다. 서스테인이 긴 사운드를 만들지 아니면 퍼커시브하게 탁 떨어지는 소리를 만들지 결정하는 부분이 이 컨투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이 세 개 노브가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기들의 소리를 알고리즘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이 있어 있어요. 일단 이 각각 세 노브는 보우, 블로우, 스트라이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악기를 켜느냐 아니면은 부느냐 아니면 치느냐 약간 이런 거에 되는데 소리가 작긴 하지만 네. 네, 이런 식의 소리가 나고 플로우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네, 플로우는 이런 소리가 나고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는 확실히 때리다 보니까 퍼커시브한 소리가 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섞어서 쓸 거냐, 한 가지만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되게 가능성이 되게 많겠네요. 절에 가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우에 대한 볼륨, 블로우에 대한 볼륨, 스트라이크에 대한 볼륨 이렇게 세 개를 섞었으니까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엔벨롭에 따라서 또 질감들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각각 이 색깔이 맞는 애들끼리가 짝이에요, 짝. 네, 이렇게 짝이고 예를 들어 보우만 들었을 때 얘를 돌리면 요 놈에 대한 톤. 배음들이 좀 사라지죠? 배음들이 사라져서 거의 사인팟스럽게 되었다가 올리면 좀 밝은 쪽 배음들이 확 살아나오는데 이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블로우는 뭐 이런 소리인데요. 얘를 빨간색 노브 두 개. 돌려가면서 톤을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때리는 방법들이죠. 이렇게 때릴 건지 한번 칠 건지 두루룩 할 건지 네, 목탁 때리듯이 때릴 건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톤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세 개 노브는 팀버라고 해서 이제 톤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좀 변수들, 뭐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부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노브로 돌려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개 노브는 피치를 결정할 수 있는 노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리를 내보고 요거는 반음 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좀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고 여기 파인이라고 써있는 이 노브는 좀 더 미세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네. 최대가 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노브 지오메트리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보시면은 이 노브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좀 악기의 질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메탈 소리나 아니면 좀 더 우드의 소리나 아니면 완전 휙 돌리면 진짜 벨 같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골라서 쓰실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았으면 바로 옆에 있는 브라이트니스 요거는 로우패스 필터처럼 쓸 수 있는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좀 먹먹한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면 확 열리죠. 그래서 굉장히 하이가 많이 들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노브를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노브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댐핑이라고 하는 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댐핑을 길게 주면 네 댐핑을 지금 최대한 많이 설정한 상태고요. 줄이면 네, 디케이를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컨투어랑 같이 세트로 엔벨롭의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댐핑이 길면은 말렌유 소리죠. 실로폰처럼 쳤을 때 길게 나는 음들. 벨 소리나 이런 소리를 연출하기에 되게 좋고요. 짧게 뒀을 때는 네, 이렇게 짧게 끝나는 플럭 같은 퍼커시브한 소리 만들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노브 중 하나가 이 스페이스입니다. 네, 스페이스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끈 상태면은 공간감이 없죠. 얘를 올리면 리버브입니다. 뭐 리버브예요. 공간감을 표현해주는 애고요. 보통 이런 모듈을 사면은 이펙터 모듈을 따로 달아서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얘는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엔벨롭부터 조절해서 댐핑까지 해갖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싱잉볼 때리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도 뭔가 부는 것도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피지컬 모델링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악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나일론 기타 소리를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낸다든지 뭐 벨 소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자연에 없는 소리인데 실제 없는 악기 소리인데 좋은데? 그런 얻어걸리는 또 모듈러의 재미도 얻어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 쉽게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엘레멘츠는 뭐 리드 악기 같이 뭐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엘레멘츠 하면은 좀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어떤 드론 소리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지금 너무 좋아요. 뭐지? 진짜 좋아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는 쉽게 어떤 신디사이저에서 만들기 어려운 소리들인데 너무 쉽게 그냥 돌리다 보면은 막 만들 수 있는 소리들이라서 이런 질감의 어떤 소리를 기억했다가 가지고 나면서 기억했다가 이런 소리 필요해 하면은 꺼내서 엘레멘츠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앰비언트 머신으로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모듈이고요. 또 테크노 같은 데서도 뒤에 드론이 많이 깔리죠. 딥테크노 같은 장르들이나 뭐 이런 데 들어보면은 뒤에서 뭔가 하고 깔리고 그 위에 궁직궁직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런 거 할 때 즐겨 사용할 만한 앱니다. 자, 뭐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다 대충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또 학술적으로 풀면은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돌렸을 때 소리 좋은데? 이 조합 좋은데?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무지한 상태에서 좀 만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공대생도 아니고요. 뭐 매뉴얼을 읽는다고 읽어도 잘 모르겠는 단어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약간 더 지식이 깊으신 분들은 혹시 댓글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하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뮤테이블 인스트루먼트의 엘레멘츠의 리뷰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댓글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아부푸님 오셔서 다음에 나오실 거죠? 그럼요. 네, 아부푸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응원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은 코멘트 좀 남겨주시고 뭐 무관심보다는 악플이라도 싫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